잘 쉬셨죠? 이 시간에는 13페이지 각종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로서 기반시설 나오고 광역시설 나오고 도시군계획시설 그 다음에 사업과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 나오죠. 그리고 16번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17번 공공시설 18번 공동구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미리미리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바로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어 중 이 기반시설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그런 여러 가지 활동할 때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생활을 못합니다. 그때 꼭 필요한 시설들을 기반시설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 이 기반시설로는 바로 그 유형이 많기 때문에 다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추려가지고 크게 7개로 분류하고 있어요. 바로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있고요.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또 기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문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방제시설이 있어요. 방제시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있죠. 2021년 10월 30일경에 제32회 공인중개사가 시행될 예정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아직 공시로 그 날짜가 발표는 안 됐지만 10월 30일 이때 토요일이요. 이때 시행이 예상됩니다. 그때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게 함제가 출제 유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많을 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읽어보세요.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뭐가 있는가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뭐가 있는가 유통공급시설에 이렇게 해서 짝짓기를 자주 해보세요. 시간 있을 때마다 읽어보셔라 이거죠. 이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이게 올해 그 2021년도 제32회 시험에서 함제 나올 겁니다. 이게 계속 몇 번 출제된 특히 환경기초설 가지고 두 번 출제 한 바 있어요. 방지세에 해당한 것을 가지고 출제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전체로 묶어서 출제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짝짓기 합니다. 짝짓기. 짝짓기 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렇게. 그래,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도로, 철도, 뭐 공항, 항만. 이게 다 교통시설이죠.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 주차장. 그 다음에 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있죠. 이런 것들을 교통시설 한다 이렇게 좀 자주 읽어두세요. 이렇게. 거기 보면 쭉 나와있죠. 나머지는 그냥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공간시설 텅텅 비어있는 곳 건물은 거의 없고 텅텅 비어있는 공간의 시설을 공간시설합니다. 공간시설. 공원, 광장, 유원지, 녹지 이런 것들이 공간시설 이렇게 좀 자주 읽어보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 뭔가 유통시키는 시설이요. 공급시키는 시설을 유통공급시설 기반시설 하는데 거기
유통 업무 설비. 그건 느낌이 오죠. 오, 이거 유통 업무 설비니까 유통 나와서 유통 공급 시설인 기반 시설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수도 파이프 있잖아. 이렇게 수도 파이프, 수도 파이프 쫙 있죠. 여기 뭐를 유통시킵니까? 물을 유통시키죠. 그래서 수도 설비, 수도 파이프라 생각하면 돼요. 수도 파이프인 수도 설비도 유통시설, 물을 유통시키죠. 물을. 숫자가 물 숫자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전기 공급 설비 있죠. 전기 공급 설비 뭐예요? 전선이죠. 전선. 전선 속에 뭐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공급되고 있어요. 전기가 유통되죠. 공급돼. 그래서 이 전기 설비도 유통 공급입니다. 그냥 가스 설비 회사할 때 가스 설비 이렇게 해요. 열 공급 설비 이렇게 해요. 회사할 때. 그래서 가스 설비가 뭐예요? 가스 파이프 아니겠습니까? 가스 파이프는 뭐가 공급되고 유통됩니까? 이렇게 가스. 열 공급 설비. 열 공급 설비도 열이 그 설비를 통해서 공급되고 유통되죠. 자, 이것들을 유통 공급 시설에 합니다. 또 방송 통시설. 방송 통시설은 바로 통신. 우리 뭐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전달되죠. 그래 방송 통시설도 유통시키나요. 전파. 그렇죠? 전파를 유통시키기 때문에 유통 공급시설이다. 방송 통시설도 유통 공급시설이다. 이제 공동구 이게 문제가 돼요. 공동구는 이 지금 우리가 교실에 들어왔는데 이 교실의 위에 바로 큰 도로가 있다 합시다. 우리가 그 도로 밑에 들어와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이 도로 밑에 이 교실같이 터널처럼 쫙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 파이프가 쫙 전기 공급선 전선선이 통신선인 전화선이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수도 난방선 이런 것들이 쭉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집어넣어놨다. 공동으로 수용해놓은 터널 틈 구멍 이걸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 그래 이렇게 도로에 도로인데 이 도로가 있고요. 밑에 지하에 땅속에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쫙에 전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요 안에 함께 여러 가지 지하 배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해 놓고 있는 터널 같은 구멍을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구. 이 공동구도 거기에 수도관이 수용돼 수도물을 공급시키고 유통시키니까 이것도 유통 공급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오고 또 상인들이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유통됩니까? 여러 가지 물건이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도 유통 공급설인 기반시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기름을 저장해가지고 쭉 보냅니다. 송자가 보낼성이죠. 유자가 기름유죠. 그래서 기름을 보내는 설비. 이것도 기름을 유통 공급하니까 바로 유통 공급 설비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4번. 공공문화책설 있죠. 공공문화책설에는 학교가 있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방제시설이 나오는데요. 이 방제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 있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좀 봐두셔야 돼요. 방설이 뭐냐? 아까 방제 뜻 말씀드렸죠. 방제 뭐예요? 재해를 예방한다 이거 아닙니까? 재해 예방을 약자로 방제 이렇게 하죠. 방제 이렇게. 방제. 그래 방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반설을 방설한데 자 올해 여름에 섬진강 뚝이 장마철에 붕괴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해가 발생했죠. 이게 다 재해입니다. 재해. 그런 재해를 예방해서 뚝을 제대로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하천도 바로 여름에 이렇게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그 하천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실은 그런 하천이 있고 또 여름에 장맛비가 동시에 쫙 흘러내려가면 막 산사태 발생하고 동네 덮치고 난리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을 막아놓죠. 물을 저장시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로 봄가을에 좀 필요하면 그때 쓰죠. 그걸 뭐라고 그래? 저수지. 이것도 다 재예방을 위한 시설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웅덩이를 딱 파가지고 물을 고이합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걸 유수지라 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방풍설비, 바닷물의 피해를 바닷가에 살고 계신 분들이 방지하기 설비하는 방조시설, 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수시설, 설 이런 것들 다 바로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입니다. 사방설비 이런 것들을 방재시설 이렇게 하니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화설비, 화재 위험을 예방하는 시설이 방화설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보건위생설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기반설을 보건위생설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뭘 이용합니까? 아프면 보건위생설의 일종인 종합의료설을 이용하죠. 종합의료설, 이 질병, 저 질병 다 함께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종합병원 같은 거 있죠. 종합의료설도 보건위생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때요? 장례를 치러서 바로 우리가 떠내보내죠. 작별인사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존에 있는 우리가 사자분들을 모실 때에 그 사자분들 아무 데서나 모셔서 잘못 그 하게 되면 전염병 확산이 발생해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에서 모셔가지고 안전하게 저승으로 이렇게 모시자 해서 준비해 놓은 시설이 장례시설이 장례시설. 그래 이런 장례시설은 결국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거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 장사시설, 뭐 화장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장사시설입니다. 장사시설. 그래서 장사시설이 바로 보건위생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소, 돼지, 그 다음에 이 닭 같은 걸 도축하잖아요. 죽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축을 죽이는데 도살시키는데 이 도살할 때 잘못 도살해서 여러 가지 피가 또 여러 가지 내장 같은 거 함부로 버리면 거기에서 전염병이 확산됩니다. 전염병이 생겨서 확산되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보건위생을 위협하죠. 그래서 이 도축장도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있는 기반설이에요. 그래 도축장, 장사시설, 종합의료설은 보건위생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제시설하고 환경기술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고 사용하고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러면 버리잖아요. 버릴 때 여기저기 다 막무가내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오염이 심화되어서 문제가 커지죠.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바로 이 전염병 확산이 또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또 앗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질 버릴 때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자. 여기에다 버리도록 해서 관리하자. 만들어놓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게 바로 환경 기초 시설입니다. 그래 우리가 물질 중에서도 차를 버린다 그러면 폐차장으로 갖다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쓰고 버리게 될
물은 하수도로 버리게 돼요. 하수도. 그리고 나머지 물질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로 가게 흐름에서 처리하죠. 그리고 여름에 물나기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수질오염 방식이 있어요. 수질이 오염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질오염 방지시설도 환경기술로 봅니다. 그리고 여름에 장맛병 막 쏟아지면 엄청난 쓰레기를 몰고 물이 막 강으로 가고 하천으로 가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내 모처에다가 땅속에 어마어마한 운동장만은 크기로 막 여러 건데다 파놓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몰고 오는 장맛비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일단 멈추게 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이걸 걷어내 가지고 빗물을 일단 저장합니다. 이렇게 빗물을 저장하고 이 쓰레기 정리한 다음에 시청 화장실로 이렇게 연결해서 물을 다시 사용해요. 이걸 빗물 저장 및 바로 이용시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용시설. 이것도 환경 기초시설의 일종으로서 바로 다섯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32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유리시되니까 관심 받으시고 특히 환경 기초시설 다섯 개 있다고 그랬죠. 다섯 개를 먼저 기억할 것. 뭐 지금 애월한 말 아니고 관심 있게 받으시라 그 말이죠. 다섯 개가 뭐냐 그러면은 하수도다.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 하천은 방제시설이었다.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빗물 처리 및 이용시설이 있다. 그리고 방제시설로는 바로 하천이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로는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가 있느냐.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장사시설, 도축장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교통시설의 일종인 자동차 정류장. 그리고 도로. 그리고 이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광장 있죠. 이것은 세분을 해서 나갈 수 있어요. 세분.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되겠고 자동차 정류장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받으세요. 바로 이 것들이 다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자동차를 정류시켰다가 다시 운행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자동차 정류장으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동차고지, 공용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센터,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화공공, 화복이 있죠. 이 것들을 자동차 정류장이라 하는데 그러나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광장 있잖아요. 교통광장은 광장 일종이지 자동차 정류장은 아니라는 걸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요.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동차 정류장이 6개 있다고 그랬죠. 6개 중 4개 쓰고요. 바로 이렇게 출제됐어요. 교통광장. 그러면 교통광장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답이었던 것이죠. 교통광장은 광장의 일종이십니다. 광장의 내용을 보면 교통광장이 있죠.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서광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먼저 18번을 먼저 보겠는데 공동구 아까 했죠. 공동구는 이 지하의 땅속에 터널처럼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 딱 묻을 수 있는 그런 선들을 파이프, 광 같은 걸 공동으로 수용하자는 겁니다. 전기 공급 시설인 전선, 수도 파이프, 수도 설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공동 수용해서
집어넣어버리자. 그러면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같이 공동수용해서 넣어버리면 지상에 전봇대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봇대 없으니까 지상에 전선, 통신, 전화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게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죠. 미관도 개선하고 이 도로가에 있는 전봇대 차가 바닥까지 부러지면 도로에 누워가지고 말이죠. 교통을 제합니다. 교통흐름을. 그래서 이 공동에다 그걸 다 집어넣어버리면 길거리에 전봇대가 없기에 바로 그러한 교통을 방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고랑선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서 바로 미관도 개선하고 양원 환경의 교통 원활한 환경을 도모하며 그 장소를 좀 깨끗하게 바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때 공동구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구에는 기반설 중에서 또 별도로 한 배가 탁 튀어나오는데 이 공동구라는 것은 중요해요. 다음에 우리가 또 정식으로 기본 내용을 들어가면 자세히 보는데 이 공동구에 대해서 올해도 한 배 나왔습니다. 이 공동구를 꼭 설치할 사업장이 있어요. 그 사업장 면적이 200만 정도를 초과한다. 200만. 200만 정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장소가 도시발굴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정한 도시발굴이라든가 도시 및 주관경 정부에 따라 정비사업하기 위해서 정한 정부에 있다든가 그 다음에 경제 자유기 있다든가 도청이 지은 신도시 그 다음에 공공주택지구가 있다. 근데 그 지역의 면적이 200만 정도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30일에 시험에서는 함께 나왔습니다. 자, 이 공동구는 바로 설치가 되어지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모두 대통령의 정에 따라 수용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는 이 수도 설비 꼭 집어대야 돼요. 수도관, 중수도관 뭐 이런 것들 꼭 집어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시설도 집어대야 되고요. 통신설 이런 것들 집어대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스가 지나가는 관을 가스관이라 하거든요. 하수도가 그 지나가는 관이 있어요. 이걸 하수관이라 합니다. 하수도관에는요 부패 가스가 엄청 많이 발생해서 가스가 흐르고 있어요. 부패 가스가. 가스관에는 진짜 가스가 흐르고 있죠. 이 가스관이라든가 부패 가스가 고여있는 하수관은 잘못하면 가스의 폭발로 큰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하고 하수도관은요 공동구에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의를 그래서 심의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광역시설.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반시설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렇게 인접해 있는 A씨가 있다, 뭐 B군이 있다, C군이 있다 그랬을 때에 이 기반설 중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가 있다, 철도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공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시군이 그 시군에 걸쳐 있죠. 그리고 여기다 그 화장시설을 설치해서 장사세 같은 걸 설치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유한다. 이렇게. 공항을 하나 설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의 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되는 뭐 철도라든가 도로 이런 것들을 넓을 광자에서 광역 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3번 보시면 도시 군계획서 나와 있죠. 이런 기반설 중 예컨대 여기다 교통수 일정인 도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란 계획을 만들어요. 그 계획이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도시 공간 위반해 가지고 절차 걸쳐서 최종으로 여기다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결정 고시합니다. 도시 공간으로. 이렇게 도시 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을 약적으로 도시 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이렇게 도시 군 계획 시설로서 결정 고시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그 시설비로 확정됐다라고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준데 그 도면은 지용됐다 표시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지용됨이라고 해요. 자, 그래 기반 설정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는가? 도시 군 계획을 한다.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도로를 설치할 부지다라고 도시 군가를 딱 결정 오시했어. 그러면 도시 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땅이 여기 논밭이 있었는데 여기 편입됐다 그러면 도로 설치에 나갈 때 설치하게 되는 그 자는 그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한테 또 물건 소유자들한테 보상을 하고 바로 수용해서 사발할 수 있어요. 협의 매수를 통해서 사들여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협의하지 않으면 강제 수행해 가지고 보상 처리로 소유권 넘겨받는데 이때 이 안에서 이 도시 군계획설인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을 합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 군계획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 다음에 15번. 이 15번은 3년 전에 한 문제 나왔던 건데요. 도시 군계획 사업. 도시 군계획 사업은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때 그 사업은 세 가지가 있다. 국토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합니다. 자, 이때 도시개발법으로 가서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한다, 상업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생태문화, 보건복지, 기능 갖는 단지, 시가지 조성 시행사업을 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이 아닌 정비법상,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내용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써놨죠. 정비사업은 세 가지 있는데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 재건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16번 도시군계사업 시행자 나와있죠. 도시군계사업은 아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그 사업을 시행한 자를 도시군계사업 시행자 하는데 도시군계사업 세 가지는 이 법에 있는 사업 하나 도시군계시설사업이 있었고 다른 법률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있었죠. 그래서 도시 군계획 사업은 이 법은 국토개법이요. 다른 법률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인데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 군계획 사업을 시행한 자를 말한다는 것. 그리고 공공시설은 도로, 철도, 수도, 그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14페이지 기반설 연동제 나와있죠. 이것은 바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기반설 연동제에 따른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기반설 설치비용과 더불어 건축법상 중요한 용어의 정의, 그리고 주택법상 내용들, 그 다음에 농지법상 용어의 정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건강하게 힘차게 우리가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